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올라가잖아.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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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올라가라, 올라가라. 43,900원, 150원 남았다. 올라가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화이팅! 다시 온!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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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급등! 자샤! 아,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니까? 올라갔지?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했어요. THM. THN. 4,500원. 매수가 너무 높으면 사지 마세요. 딜레이가 있어서 매수가가 여러분께 전달되는 시간이 다를 겁니다. 위지익 스튜디오. 위지윅 스튜디오. 42,600원. Echo Cap. 자, 총세 종목 들어갔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보합 출발. 자, 오늘 세 종목 한번 볼게요. THN. 그 다음에, 위지윅 스튜디오. 그 다음에, 마지막 에코캡. 이렇게 세 종목 들어갔습니다. 에코캡은 벌써 올라갔네요. 에코캡은 바로 올라갔어요, 지금. 자, 이노 와이어리스 갖고 계신 분들 목표가 오면 잘 팔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어제 보유하고 넘어왔던 이노 와이어리스 목표가 오게 되면 잘 파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자, 에코캡은 급등 나왔죠? 에코캡은 급등 나왔습니다. 제가 종목 추천한 걸로 돈 벌어갖고 수익 낼 생각 하지 마시고, 왜 저런 종목을 오늘 아침부터 단타를 들어갔나라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어? 왜 저런 종목을 아침부터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에코캡은 1차 목표가 달성했어요. 자, 위지익 스튜디오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THN이 9시 1분에 달성해 줬네요. 자, THN도 다시 올라오고 있죠. THN 1차 목표가 달성. 자, 위지익 스튜디오 한번 잘 보세요. 위지익 스튜디오가 오늘 자리가, 저 자리가 한번 움직이면 잘갈 자리예요. 위지익 스튜디오. 반창갑이나 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위직 스튜디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위직 스튜디오. 자, THN도 목표가 달성해 줬습니다. 목표가 밑에 나와 있잖아요. 댓글 보시면, 댓글 보시게 되면 목표가 나와 있잖아요. 자, 위직 스튜디오가 어디 보자. 잠깐만. 위직 스튜디오가 42,600원 매수. 위직 스튜디오 42,600원 매수가고, 목표가 43,900원에 손절가 41,000원입니다. 아직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자리예요. 위직 스튜디오. 자, 댓글 써놓은 거좀 읽어보세요. 무료 추천 종목은 단기 매매 종목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 날때 수익 챙기도록 하세요. 기업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급하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큽니다. 자, 에코캡은 추가 상승 또 나오네요. 에코캡은 추가 상승 지금 1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 댓글 보시게 되면 위지윅 스튜디오 제가 가격들 지금 다 적어놓고 있는 중이에요. 저 가격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 가격대로만 매매 진행하세요.
아침에 매수가 동시에 말씀 좀 부탁드려요. 종목 찾느라. 아, 이게 말 쓰고 뭐 제가 하는데 계산하는데 아, 저도 힘들어요. 아침 엄청 바빠. 일단 한번 해볼게요. 내일부터는 그러면. 일단 내일부터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위직 목표가 43,900원입니다. 위직 스튜디오 목표가 43,900원이에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양 지수 모두 다 눈치 보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이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 코스닥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뭐 비교하자 그런다면 하락 종목이 지금 월등히 더 많은 상태예요. 아, 초록펜 컴퍼니도, 아, 오늘 단타 자리로 괜찮은 것 같은데. 초록펜 컴퍼니. 저 자리를 지금 지켜주네, 초록펜 컴퍼니가.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초록펜 컴퍼니도 괜찮고. 자, 오늘 VIP 회원님들께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하나 들어갈 거예요. 2차전지 종목 하나 들어갈 건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종목인데, 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VIP 회원님들께 2차전지 종목 하나 들어갈 거예요. 목표 예상 수익률은 20% 잡고 들어갈 종목이고 그냥 차분히 사서 그냥 기다리면 20%는 먹을 수 있어. 뭐 당장 내일 급등이 나오고 내일 모레 급등이 나올 종목은 아니에요. 몰라요, 나도. 오늘 급등이 나올지 내일 급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과 이 메리트라면 지금 사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VIP 회원님들께는 이 2차전지 종목 제가 어저께 뽑아놓은 종목 이 종목 하나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만 계세요. 그러면 20%는 먹을 수 있어. 당장 내일 안 올라간다, 모레 안 올라간다 안 한다고 팔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디 보자. 펄어비스도 잘 가고 있나요? 내가 어저께 그랬잖아. 그냥 살거 없으면 그냥 펄어비스나 사가지고 그냥 한 1년만 묵혀놔봐. 아, 펄어비스 그냥 사가지고 1년 놔두면 50%는 먹는다니까? 왜 여러분들은 어렵게 매매를 하고 있냐고. 쉬운 길을 냅두고. 그냥 펄어비스 같은 거 사가지고 1년 놔두면 50%는 먹는다니까? 펄어비스 오늘 7% 넘게 올라가네. 미친 듯이 올라가네. NC소프트 작살 나요, 이제. NC소프트 대장주 자리 뺏겨, 펄어비스한테. 100% 뺏겨. 저거 20만원은 그냥 가지. 가만히 냅두면, 펄어비스 같은 거. 아니요, VIP 방송 장중 안 해요. 방송 안 합니다. 어제 방송 제가 펄어비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펄어비스가 오늘 8% 넘게 올라가는데, 내가 오늘 8% 넘게 올라갈 줄 알았나? 몰라, 나도. 저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제가 급등이 나올 자리구나 아니구나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저거 얻어 걸린 거야, 얻어 걸린 거.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오늘 그냥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얻어 걸린 거야, 얻어 걸린 거.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당장 내일 올라갈 걸 어떻게 알아? 단타 하는 것도 빡셔 죽겠는데 내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응? 우리는 가능성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된다니까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 그냥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냅둬봐요. 1년에 50%는 먹어. 내 장난컨대. 저게 오늘 올라갈지 나도 몰랐지. 저게 오늘 내가 저렇게 10% 이상 급등할 줄 알았으면 내가 몽땅 그리 내돈다 퍼부어서 샀겠지. 근데 몰라, 그걸 나도. 저게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가만히 들고 가면 되는 거야. 어제 펄어비스 제가 장중에 방송 얘기 드렸잖아요. 뭐 한두 명뭐 들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어제 하이라이트 영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저런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돼. 오늘 이제 이따가 VIP 추천 나갈 것도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뭐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나도 근데 몰라더라도 우리는 기업에 이게 아직 가격이 너무 싸고 실적도 좋고 2차전지 관련주에다가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는 거야 미리 어? 미리 잡아놓으면 올라가겠지. 펄어비스 와 미쳤네 11% 올라가고 있네. 한 1년만 놔둬봐 이거 20만원은 그냥 넘는다니까? 20만원 넘길 수밖에 없는 종목이야. 게임 대장주가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 NC소프트는 안돼 이제 절대 NC는 사지마. NC는 안 돼. 게임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게임이 재미가 없어. 게임 회사가 게임이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냐고. 펄어비스 말하고 있는 사이에 한 3, 4% 더 올랐네. 그러니까 이따가 오늘 추천 나갈 VIP 추천 종목 나갈 것도 미리 좀 사놔하고 가만히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VIP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도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이따가 추천 나갈 겁니다. 그럼 가만히 들고 계시면 돼요. 2차전지 관련주에다가 저평가되어 있고 너무나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골라잡아 땡치로 종목 뽑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1년에 1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싸든 어쩌든 간에 떠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가 목표가가 43,900원이네. 위직 43,900원 목표가 900원 남았네. 900원 좀 갈아줘 한번 시원하게 갈 자리인데 오늘 뭐안 갈려나? 아 신이시여. 탄타의 신이시여, 제발 올라가게 해주소서. 제발 올라가게 해주소서. 안 되면 기도를 해야 돼. 늘 그렇지만 주식은 기도야, 기도. 기도메타야, 기도메타. 간절하게 원해야 돼.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라, 제발. 올라가라. 매도 나오지 마라. 올라가라. 쫙쫙 올라가라.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올라가잖아!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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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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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올라가라! 43,900원 150원 남았다! 올라가라! 올라갈 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파이팅! 다시 온!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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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급등! 자샤! 아,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니까? 올라갔지? 자, 위직 스튜디오 1차 목표가 달성! 오케이! 오늘 매매 끝! 오늘 매매 끝! 위직 스튜디오 1차 목표가 달성! 아,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니까! 자, 1차 목표가 달성! 끝! Okay, 위직 스튜디오까지 먹고 끝냈어요! 샤샤샤!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간절하면. 간절하면. 자, 위직 스튜디오 끝! 제가 오늘 한번 올라갈 자리라고 얘기 드렸죠, 분명히. 아까 매수 안한 사람들 좀 매수 좀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끝! 자, 현재 시간 9시 28분. 자, 기분 좋게 먹고 나왔죠? 자, 금일 무료 추천주 위직 스튜디오. 1차 목표가 달성. 자,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추가 상승 중입니다. 금일 오전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자, 뮤직 스튜디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다 수익 냈어요. 2,000원 벌었다고? 잘했어. 딱 그렇게만 하세요. 2,000원 벌었으면 삼각김밥은 몇개사 먹을 수 있잖아. 욕심내지 말고 그냥 무료 추천 종목은 재미로 하라니까. 아시겠죠? 무료 추천 종목은 재미로 따라 하세요. 절대 큰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큰돈 들어가면 안 돼요. VIP 추천 종목 이따가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나갈 겁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종목 나갈 거예요. 이거 오늘 추천 나가는 거 사가지고 그냥 얌전히 제발 좀 들고 계세요. 20%도 먹을 수 있어. 못 먹어도. 와, 일정 실업은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종목이지? 야, 이건 미친 거 같아. 뭐 이런 종목이 다 있냐? 일정 난참또 살다가 이런 종목은 또 처음 보네, 진짜. 이거 뭐 하는 주식일까 도대체? 어? 일정 실업. 이게 지금 2만 원에서 시작을 스타트를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은 35,500원인데 한70% 올라간 구간인데 이거 뭐 하는 종목이지? 야, 진짜 이런 종목도 있구나. 총 주식수가 120만 주밖에 안 돼. 완전 품절주인데? 시가총액 426억에 뭐 하는 회사일까? 처음 들어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맨날 적자인데.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땡!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유튜브 우리 오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매일 아침마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하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그냥 재미 삼아서 아침에 저랑 농담 따먹기 하고 놀자고요. 하나하나씩 제가 뭐 종목들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펄어비스 봐보세요. 좋잖아. 어제 펄어비스 내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인데 오늘 12% 갔잖아. 뭐 물론 오늘 저게 저렇게 올라간 게 쇠복이긴 하지만 운으로 때려 맞힌 기긴 하지만 저런 거 그냥 사가지고 펄어비스 같은 거 사갖고 그냥 1년 놔둬봐요. 여러분들 매매 추가로 하는 것보다 돈 벌어. 자, 오늘 VIP 가입하시게 되면 5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오늘 5만 원 할인해 드리고 1833-6014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우리 상담원이 1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아닌데 오늘 용재형이 5만 원 깎아준다 그랬는데 그 외식비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VIP 회원 추천 종목 나가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돼서, 오늘 5만 원 할인할 테니까, 기분이니까, 오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김용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자고요. 먼저 들어갈게요. 안녕!